10대 때 아버지한테 성폭행당했던 여자애를 바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. 제 캐릭터를 만난 거죠. 이 작품은 그 연극에 대한 연극이고요. 연극이란 무엇이고 극장이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극장에서 그 우리 그 일상적인 현실과 허구 그 사이의 그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세상이 과연 그렇게 안전하기만 한 걸까요? 이 세상이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? 새별이를 보고 있으면 폭탄에 맞아서 검게 그을린 얼굴이 보였어요. 포스터랑 전단에 그 여자 얼굴이 있었거든요. 공포에 하얗게 질려가지고. 근데 사실 연극 내용은 딸보다는 아버지나 또 전쟁이나 그런 거에 관한 거였어요. 한 사회의 폭력이 사람들의 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라고. 앉아있는 모습에서. 이렇게. 해보실래요? 이렇게. 작가님하고 같이 극장을 나왔어요.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그 어떤 폭력, 그것을 극대화해서 한 작품, 가상의 작품을 연기한 두 배우, 그다음에 그 작품을 쓴 작가, 그 연극을 본 한 명의 관객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객석의 틈 사이에 이렇게 관객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주는 연극입니다. 가까이 못 오게 팔을 뻗었어요. 근데 그런 연기를 할 때 기분은 어떤가요? 근데 제 팔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연기할 때 기분은 정말 어때요? 근데 절 칠 것 같더라고요. 연기 너무 좋았어요. 끝내줬어요. 고맙습니다. 진짜 대단한 작품이에요. 그래서 한 대 갈렸어요. 처음엔 다리를 쳐다가 그 사람이 넘어진 다음엔 머리를 막 밟기 시작했어요. 저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른 다음 서재로 갑니다. 전 계속하기로 합니다. 그리 작가를 떠나고 있습니다.